주식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2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한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매일 평일 낮 오후 4시에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김용민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또 꼼꼼하게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유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민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이 있는데요. 검색식 갖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은 바로 커피 교환권입니다. 커피 교환권 받고 싶은 분들은 저희 방송 보시면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종목 상담 문자 보내주시거나 비상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30분 추첨해서 커피 교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노란톡 입장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김용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목요일에 닥터스탁 시즌2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문가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온 전문가 김용민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오늘 시장 마감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영국과 유로존 또 캐나다의 CPI가 높게 발표가 되면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전고점을 다시 경신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이런 영향으로 이틀째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장중에는 2,200선까지 내려갔다가 여기서는 지지를 받고 살짝 낙폭을 줄였습니다. 0.86% 낙폭으로 2,218선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수급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동반으로 매도가 좀 거셌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14거래일 만에 매도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장 막판에 이 매도폭을 거의 모두 줄이면서 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오늘은 반도체나 카카오 쪽으로 매도 물량이 집중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더 컸는데요. 1.47% 하락하면서 680선으로 마감을 했고요. 수급 흐름 보시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2차전지 소재주 쪽으로 매물이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강했던 섹터 원전 관련주들인데요. 폴란드 쪽에서 수주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폴란드 전력공사와 현지의 민간 에너지 기업 그리고 한수원이 앞으로 2주 내에 폴란드의 신규 원전 신축 사업에 서명을 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G2파워가 상한가까지 갔고요. 한신기계 그리고 우진, BHI 같은 종목들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풍력에너지 관련주들도 소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영국 풍력에너지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전 세계 해상풍력 파이프라인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25%의 시장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 가운데 LS전선 아시아가 6% 올랐고요. 삼강 M&T 같은 경우에도 소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약했던 섹터 2차전지주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오늘 일제히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매출액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고 또 올해 전기차 인도량 목표치도 하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오늘 LNF가 5%,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에코프로비엔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까지 시장은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외국인의 매도가 좀 많이 줄어든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시장도 뭐 똑같았죠. 아쉬웠죠. 네, 근데 아쉬웠어요. 뭐 매크로 분석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 미국의 최우방국이라고 하죠. 5 아이즈 중에 뭐 두 국가인 영국 그리고 캐나다가 CPI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 금리 시장의 불안감을 좀 촉매를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서 말씀 주셨듯이 지금 미국의 10년물 금리 국채 금리가 지금 14년 만에 최고 수준에 지금 도달하는 상태거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미국 9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 대비 8.1% 감소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또 하회를 했습니다. 이거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제 모기지 금리 상승 영향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그 22일부터 그 연준 이사들의 블랙아웃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이제 비치는 한마디 한마디 내용들이 시장에 굉장히 지금 출렁이고 있어요. 근데 연준 내에서도 가장 매파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 언급이 있습니다. 내년 초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스탠스를 보였다는 거, 그것도 가장 매파적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래도 금리 인상 기조를 연준에서 좀 피벗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가늠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를 시장에서 조성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연준에서 그 베이지북 공개가 있었는데요. 여기 최근 일부 이 지역에서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고 있다는 게 포착이 됐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자면 일단은 쓰나미는 지금 지나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쓰나미가 지나가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잔해물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피해가 얼마나 큰지 이거를 이제 확인해 보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워낙에 뭐 시장 자체의 악재란 악재는 전부 다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선반영을 시켜 놓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타래가 하나 풀리면 슬슬 좀 잘 풀리듯이 시장은 점차 회복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시장이 매크로적인 그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였는데요. 이제는 점차 각 기업별로 판단을 하고 있다. 즉 동조화된 시장에서 비동조화된 시장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이제 기업 발표, 실적 발표들이 줄줄이 있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좀 하락세가 나와서 좀 아쉬웠었는데 네. 장중에 그래도 중국이 입국자 격리 기간을 좀 단축을 고려 중이다 이런 소식과 함께 글로벌 선물지수 상승했고요. 위안화도 안정화가 됐고 이에 따라서 국내 지수도 좀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는 결국에는 뚜껑을 열어봐야 이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예상치에 그래도 부합만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불안감 소멸로 나갔던 수급이 다시 붙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해봅니다. 특히 최근에는 13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가 오늘 좀 빠져나갔지만은 네. 결국에는 요즘같이 좀 변동폭이 큰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하고 저는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외국인 기관 같은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 있으면요. 시장이 좀 낙폭이 있더라도 그 수급이 어쨌든 주가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연준 블랙아웃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매파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블러드 연은 총재가 어느 정도 좀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연준의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어쨌든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고 악재들이 좀 많이 선반영이 됐고 이제는 조금 회복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3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 좀 오늘 매물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만 부합을 한다면 다시 한번 좀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역시 또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 해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보셔서 시장 전망 확인해보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에 대한 관전평 들어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상담 신청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인데요.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는 커피 교환권인데요. 커피 교환권 같은 경우에는 종목 상담 문자 보내주시거나 비상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1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들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노란톡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도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용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검색식,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이 있다고 하는데 이 검색식이 요즘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오늘 또 처음 봐서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검색식인지 네. 설명 부탁드려요.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올라오는 종목들 중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거래대금이 붙어서 이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좀 설정을 해봤고요. 네.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가 거래대금 자체는 작기 때문에 수급이 분산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이렇게 붙는 종목이 더 잘 간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조건 검색식을 좀 그런 식으로 좀 설정을 해봤고요. 최근에 지금 수익률이 어느 정도 쭉 괜찮게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가져온 종목도 그런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조건 검색식에 잡힌 종목. 그러니까 그 방송 끝날 때 제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색식에서 네. 나온 종목을 가져오셨다는 거는 검색식을 네. 갖고 있다면 또 그런 네. 종목들을 혼자서도 알 수 있다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혼자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검색식이라고 합니다.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무래도 가장 강했던 섹터가 원전 관련주였습니다. 이제 폴란드 쪽에서 수주 기대감이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8월달 이후로 좀 많이 쉬어갔더라고요. 네. 지금 좀 반등을 기대하면서 접근을 해볼 수 있을지 아니면 아직은 조심해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지금 원전에 엮여있는 테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660조 규모의 사우디 네옴시티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건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이번에 새로 나온 이 폴란드 원전 그 체결 임박 소식입니다. 근데 이 폴란드와는 방산 협력이 이전부터 되어 있던 상태인데요. 이 원전 계약은 방산 협력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한수원에서 이게 지난 10월 18일 날 체결이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건데 그 중국 영공 위로 비행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지연이 된 상태라고 하고요. 2주 내에 지금 체결이 예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좀 자세하게 알려면은 한국형 원전의 장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최대 경쟁사가 미국의 웨이팅하우스사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보다 가격적으로 30% 저렴하다. 그리고 이 원전 산업에서 중요한 게 자금 조달이거든요. 금융 조달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네. 폴란드한테 이 기술 이전 플러스 가장 유리한 금융 구조로 지금 제안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국 측 그리고 폴란드 측 이 지분율을 어떻게 나눌지가 지금 굉장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최종 계약 일자가 언제가 될지는 뭐 정확히 나오지는 않은 상태예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방산 협력이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명하는 데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사업을 얘기를 할 때 크게 시장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게 상위 시장하고 하위 시장으로 나뉩니다. 상위 네. 시장은 주로 이제 미국하고 그리고 유럽이 주도하는 시장, 그리고 핵심 기술을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금융을 조달하거나 핵 연료 조달을 하는 이게 엄청나게 큰 규모로 있어요. 그리고 네. 하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각종 원자재 설비, 기자재 제작, 조달, 건설, 뭐 유지보수 이런 건데요.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이 상위 시장이 아니라 하위 시장을 좀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은 원천 기술 특허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주 매출처가 하위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권을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몇 조 원 단위의 이렇게 대규모로 수주를 받아도 온전하게 그 돈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한테 로열티를 굉장히 많이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국내 원전 산업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상위 시장에서 좀 경쟁력을 확보를 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5년간 저희가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했었잖아요. 그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 국가보다 기술력이 지금 5년 정도 뒤쳐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다시 원전을 에너지 산업이라고 이제 구분을 지으면서 다시 이제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지라서 기업들도 이제 막 다시 재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SMR이라고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현재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 건설, 삼성물산, 대우 건설과 같은 대기업들이 이제 SMR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기술력 확보가 된다기보다는 투자를 한 게 가시적으로 보이기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주가에는 탄력이 아직 받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원전 관련해서 좀 상승이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굉장히 가벼운 종목들이기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테마성으로 시세가 나온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트레이딩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업인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접근하시길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국내 기업들은 이 설비나 기자재 쪽 이 하위 시장에 좀 많은 종목들이 있다는 점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트레이딩 전략이 좀 적합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고 또 대기업들의 행보, 투자 행보 같은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 2차 전지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오늘 좀 많이 밀렸는데요. 어제 또 전문가님께서 테슬라 실적 발표한 다음에 주가에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거를 또 투자 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세워볼 수 있을지 이 전략을 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테슬라 이 실적 부진은요. 시장에서 예견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명확하게 들은 건 아닌데 소문으로는 공장이 풀캐파로 지금 가동이 다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만 본다면은 실적 문제도 어쨌든 부진하게 나오기도 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오너리스크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5월경에 이제 상반기에 있었던 항공기 승무원 이 성추행 파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바이든하고 굉장히 마찰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민주당 성향이 강한 이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에 대한 좀 구매 심리 위축도 한몫을 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테슬라 판매량 40%를 차지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트위스터를 인수를 한다고 했다가 다시 안 한다고 했다가 이것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면서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인수를 결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트위터 인수 번복에 대한 재판이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열흘 이내에 거래를 성사를 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기준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가 진행이 된다면은 굉장히 높은 금리에서 부채를 끌어옴과 동시에 테슬라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까지 사와야 됩니다. 이 월가에서는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최소 50억 달러에서 최대 80억 달러까지 테슬라 지분을 지금 매각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최악의 시기에 인수를 해야 되는 것, 이것 때문에 테슬라가 개별적으로 주가가 빠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2차전지 섹터 자체만을 본다면 전반적인 상승 채널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비중을 확대를 해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목별로 물론 이거는 상황이 다르니까 잘 스크리닝 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테슬라 자체는 오너리스크가 좀 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이 2차전지 산업의 성장이나 관련주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비중 확대 괜찮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또 관련주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한 분석까지 들어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도 접수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유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인데요.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깜짝 선물, 커피 교환권이 있는데요. 커피 교환권 같은 경우에는 방송 보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 중에서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문자 보내주시거나 비상 문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1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들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김용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접수는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7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종목은 조광 ILI, 매수가가 2082원에 비중 30%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주로 조금 움직이긴 했습니다. 한 8% 정도 상승을 했는데,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좀 흐름이 너무 부진했던 상태라서 더 상승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그 매수를 하신 시점을 보면은 네. 이 종목이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하고 빠진 차트거든요. 네. 근데 빠진 상태에서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좀 깔려 있는 모양새다 보니까. 근데 이 조광 ILI 같은 경우에는 원전 테마주거든요. 원래는. 그래갖고 이 한수원하고 MOU 체결을 맺었고 그 POSRV라고 개발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 기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형 원전에서 꼭 필요한 이 원천 기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국산화 과제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굉장히 저는 좋게 봅니다. 내용 자체는. 근데 지금 국산화 완성 목표가 2027년이에요. 굉장히 좀 멀었잖아요.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지금 기술력은 좀 그렇다 치고 이 기업은 지금 수급 상태가 굉장히 좀 엉망인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를 보시면은 이전 이력들을 보면 3번 연속 상한가를 간 이력이 보이시죠, 여기에? 네. 근데 이게 기술력이라든지 실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무상증자 테마로 올라왔었어요. 이게 한 주당 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시행을 했었는데요. 이 기업이 1,300억, 그러니까 이 1,000억 단위니까 스몰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스몰캡 기업이 12 주식을 전환을 매년 하면서 지금 자본금이 지금 뻥튀기가 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무상증자까지를 하니까 결국에는 주가가 심각하게 희석이 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무상증자라고 하면은 되게 호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뭐 제3자 배정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무상증자는 통상적으로 호재라고 받아들여진다. 네. 뭐 올해는 로터스 같은 종목도 좀 호재로 받아들였었죠.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 재무 구조가 튼튼한 기업일 때 얘기고요. 그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재무제표를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영업이익이 연간 40억 정도로 보이고 최근에는 20억가량 했습니다. 그리고 ROE나 ROA를 보면은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좀 리스크가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비중을 축소를 하고 네,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좀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1,700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1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는데요. 목표가 1,7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은 감수하시더라도 좀 정리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보시는 방법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331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LX 세미콘이고요. 매수가가 8만 원에 비중 30%입니다. 목표가가 궁금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LX 세미콘 오늘 종가가 8만 900원입니다. 이제 최근에 많이 하락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분 수익 중이시네요. 네, 맞아요. 다행이고요. 네. 일단 상반기에 굉장히 또 많이 부진했는데 네. 3분기에도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목표가를 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이제 이 그룹 자체가 원래는 LG그룹에 네. 속해 있던 그룹인데요. 작년에 이제 계열 분리를 하면서 LX그룹의 그 반도체 중에 팹리스를 맡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을 말하려면요. 이 네. LX의 그 구본준 회장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이 LG에 있을 때도 LG반도체를 굉장히 애지중지하시고 좀 아끼고 키웠던 인물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업 가치와 미래를 볼 때 항상 이 대표자의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적극적인 M&A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실무력을 볼 수 있는 재무제표를 보면은 무차입 경영으로 좀 인해서 안정성도 뛰어난 기업이에요. 거기에다가 기업 자체가 이제 자본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그리고 많이 빠진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네. 아직 PER 자체가 지금 4.4배 수준밖에 되지 않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 자체에 자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배당도 늘어볼 수가 있는데 배당 수익률은 지금 6.6%입니다. 굉장히 훌륭해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일단 지금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그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회사 목표를 지금 코스피로 이전을 하는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네. 이게 코스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외인기관 수급이 굉장히 들어오기가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지금 이렇게 주가가 최근에 올해 많이 빠진 거는 반도체 업황이 어쨌든 간에 어려운 시기로 인해서 주요 고객사라고 볼 수가 있는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리고 LG전자가 실적이 좋지 못한 부분이 지금 LX 세미콘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온다라고 한다면은 긴 호흡으로 좀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을 저는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이 반도체 부문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메모리 쪽이 아니라 비메모리 그러니까 이 팹리스라서 저는 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삼성전자도 최근에 ARM이라고 인수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자율주행 팹리스 기업인데 거기도 인수를 하려다가 무산을 됐었는데 동일한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팹리스는 지금 미국이 완전히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세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해둔다면은 이제 가격 단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가장 자율주행도 이제 엮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는 가장 트렌디한 산업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이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시황들 좀 공유 드리도록 할 수 있겠고 하겠고 좀 네. 홀딩 관점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5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또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업황 부진 우려가 좀 반영이 되면서 많이 밀리기는 했지만 충분히 앞으로 실적도 그렇고 또 상승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코스피 이전 상장 이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목표가는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 6만 5천 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좀 길게 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문자 상담 진행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유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오늘 전문가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 검색식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인데요.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검색식이 시장에 많이 밀렸다 보니까 이제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주는 검색식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려요. 시청자님 딱 아실 수 있게. 최근에 나온 게 그게 좀 종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다들 이 자리만 오시면 기억이 안 나시는 걸까요? 네. 네, 오늘 이거 얘기해야겠다 했었는데 네. 깜빡했어요. 아, 정말요? 네. 섹터만 알 수 없을까요? 데이터 이중화법 관련 종목이었는데 네, 네. 이거 내야겠다 했는데 깜빡했네. 잘 안 적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이렇게 또 요즘 주도 또 섹터에 대한 종목들도 많이 나오는 그런 검색식이라고 하니까요. 받고 싶은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08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EDGC이고요. 매수가가 2,224원에 비중 25%라고 적어서 보내주셨는데요. EDG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 관련주인데 이번 달 들어서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분도 이제 좀 수익권으로 올라서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일단은 3808님 매수가를 보니까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전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테마로 엄청난 상승세를 좀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근데 뭐 EDGC 외에도 모든 진단키트 테마주들이 엄청난 폭으로 지금 하락을 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진단키트주들은 이제 지난 코로나 시대, 작년, 재작년 동안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쌓아둔 유보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좀 각자 다른 행보를 앞으로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EDGC의 좀 약간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가장 좀 돈을 잘 벌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을 때,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솔젠트라고 있거든요. 여기랑 경영권 분쟁이 굉장히 심하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EDGC 그리고 솔젠트 두 기업 다 이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기관에까지 좀 외면을 받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경영권 분쟁 플러스 코로나 테마 소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 상태로 지금 주가가 다 빠진 상태이다 보니까는 진단키트 그 외에 다른 밸류에이션을 좀 도모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변곡점을 약간 잡는 듯한 느낌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최근에 나왔던 급등은 그 혁신기업, 국가대표 천대기업 이거에 좀 선정이 되면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새로운 좀 밸류에이션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 보이시면은 여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선행스팬이 있잖아요. 여기가 여기 안에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이 차트가 아래 위에 있다. 그러면 저항 매물대 역할을 하고요. 아래에 있으면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파란색이 구름대 구간이 위에 있다 보니까는 한번 막고 지금 윗꼬리 달고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뚫고 올라가야겠다 한다면은 어쨌든 여기에서 횡보를 하더라도 강한 좀 좋은 호재가 나와야 됩니다. 네.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구름대 구간도 굉장히 깊고 하다 보니까는 돌파하는 게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다행히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익절을 하시면서 비중 축소를 저는 권고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2,350원으로 하겠고요. 손절가는 2,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DGC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매도하시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 2,350원, 손절가 2,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369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동국제강이고요. 매수가가 23,250원에 비중 10%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철강주인데요. 철강주들이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대형주들도 그렇고 동국제강도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흐름도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오늘 11,750원으로 마감을 해서 좀 차이가 많이 나시네요. 이분은 좀 기다려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볼까요? 이거 손실이 굉장히 지금 크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철강 섹터는요. 철강 수요하고 경기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철강값의 좀 동조화에 대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난해 철강, 이 원자재 값이 피크아웃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시장이 좀 악화되다 보니까는 수요 감소로 인해서 지금 주가도 크게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철강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라든지 굉장히 많은 산업재에 들어가다 보니까 네. 시장이 좀 둔화가 된다. 이러면 바로 직격탄을 맞는 좀 섹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철근 시장 이 점유율을 보면은 현대제철 다음으로 24% 두 번째 기업입니다.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원자재들을 좀 다루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가치주였다가 테마로 바뀌었다가 다시 가치주로 좀 변하는 이런 순환이 있습니다. 사이클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주기가 굉장히 길어요. 예를 들어서 2007년 리먼 사태 때 이렇게 올라왔었고요. 왜냐면 그때 금리 기조를 올려버리니까. 네네. 그리고 2011년 때 그렇게 4년 텀으로 한번 올라왔었고 그리고 거의 10년 만에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온 상황인데 지금 다시 흘러내렸잖아요. 그러면은 또다시 이제 눌림목을 얼마나 길게 만들지 그거 자체가 지금 의문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이제 판매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모든 제품에 지금 스프레드 마진이 축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철강 반제품 중에 슬래브라고 있는데 이 슬래브 단가도 5월부터 급락한 점은 여기 지금 공장이 브라질에 제철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크나큰 악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아쉬운 안 좋은 것만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기는 네. 하지만은 추가적으로 지금 산업용 전기료가 인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돌려도 지금 남는 게 계속해서 더 줄어들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이제 원자재 관련주는 호실적이 나와도 매크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쪽으로 쭉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가기까지 굉장히 큰 기나긴 그 인내심을 요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 자체는 보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조금이라도 비중 축소를 줄여나가면서 대응을 하면 좋겠고 만약에 난 그래도 이 종목을 그냥 없는 셈 치고 장기적으로 정말 보유할 수 있어 라고 하신다면은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간이 지나고 이 주가가 빠져버리면 이건 다시 가치 테마주가 되는 거거든요. 네. 원래 이거는 이 동국제강 자체는 테마주가 아니었고 가치 테마주였습니다. 네. 근데 실적도 좋았고요. 근데 테마로 올라가고 이제 빠지다 보니까는 이게 그냥 테마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간이 나중에 길어진다. 나중에 보시면은 다시 가치주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14,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0,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관점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주셨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0,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아니면 좀 묻어놓고 길게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함께 제시해주셨으니까 관점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전문가님께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선물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인데요. 이 검색식 또 활용해 보시면 혼자 투자하실 때도 또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커피 교환권입니다. 커피 교환권 같은 경우에는 방송 보시면서 문자 참여해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 중에서 30분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문자 보내주시거나 비상 문자로 많이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1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도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김용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링크 참여 링크를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32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GS건설이고요. 매수가가 33,600원의 비중 100%라고 하십니다. 진단 부탁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GS건설 오늘 종가가 22,950원입니다. 건설주들도 최근에 흐름 좀 부진하고 이 종목도 3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대선 이후에 계속 좀 내려오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네. 이분도 비중이 100%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고 네. 비중이 100%여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다 지금 손실도 꽤 있으신 상황이시거든요. 그래갖고 다음에 이제 좀 종목을 매수를 하실 때는 잔소리로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비중 100%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분석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GS건설 건설주죠. 경기 민감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집을 지으려면요. 시멘트, 철근, 나무 이런 것들이 주요 재료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상태잖아요. 그 말 뜻은 뭐냐면은 원자재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이어가지고 영업 마진이 대폭 줄은 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S건설 역시도 박스권을 이번에 크게 이탈을 하면서 많이 빠진 상황인데요. 이 본격적으로 회복을 하려면은 당장에는 솔직히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면은 이 건설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오려면은 근본적인 문제인 이 금리 인상이 끝이 좀 보여야지 2차 시장도 회복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건설 테마는요, 그 매크로적인 분석이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지금 차트가 월봉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봉상으로 보시면은 거의 최하단이죠, 진짜. 네. 예, 최하단인 상태로 지금 22,950원인데 중기적으로 관점으로 본다면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거대한 박스권에서 이렇게 최하단인데 여기서 설마 그 최저점을 더 깨고 더 빠질 수가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올라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크게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OECD 국가 중에 저출산 문제가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면은 이 회복하는 사이클이 올 시기쯤에 인구가 좀 예, 인구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겠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특히 이 GS건설은요. 아직까지 국내 사업 그 비중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해외 사업에서 얼마나 더 실적을 메꿀 수가 있을지가 향후 주가에 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장 지금 자체는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비중이 지금 100%나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기업 자체는 원래 우량주로 좀 속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기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연준이 어쨌든 간에 지금 피벗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기대 심리만 좀 완화만 된다면 회복세가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장은 손절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홀딩 관점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 박스권 내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탈을 했을 때 기나긴 박스권을 이탈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추세를 잃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아마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선행스팬 이 구름대 구간에서 지금 맞고 빠진 거예요. 이것도. 이게 딱 지금 라인을 타면서 내려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자세하게 이거 네. 선행스팬 뭐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 설정하는 방법하고 돌아가는 좀 이게 메커니즘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는 32,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0,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은 손절을 할 필요는 없고 보유 의견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를 32,000원 제시해드렸고 손절가 20,000원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더 많은 정보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김용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크호스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가지고 오신 전문가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조건 네. 검색식에서 한번 뽑히는 종목을 추천주로 가져보면은 네.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 신뢰가 가고 좀 재밌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저도 많은 종목들이 뽑혔지만 그 중에서 하나 가져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을 이제 이름을 말씀드리면 삼보모터스라는 기업입니다. 네네. 삼보모터스는 자동차 이 변속기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이 자동차 부품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회사 중에 프라코라고 있습니다. 이 프라코가 지금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출 성장 기대감으로 저는 좀 가져와봤어요. 이 현재 지금 국내 공장을 풀캐파로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신공장이 완공이 될 시에는 연간 매출액이 1.2조가량 지금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원이 1조가량 되니까는 공장이 이제 신공장이 가동이 된다. 그리고 풀캐파로 이제 가동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두 배로 좀 증가한다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지금 PBR 자체가 0.4배인데 이 경쟁사 뭐 에코플라스틱이나 이런 거를 보면 평균 0.9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저평가 네. 구간에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제가 늘 그 조건 검색식을 설명을 드릴 때 네.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장대 양봉을 만들고 추가적인 장대 양봉을 만드는 종목을 좀 잡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네. 여기에서 한 차례 꺾이면요. 꺾여도 어쨌든 물량을 매집해둔 그 구간에서 그 시세를 다 차익을 안 낸 상황이거든요. 그 네. 물량을 매집해놓은 메이저 세력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오르고 또 한 번 올라도 빠진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가면 이걸 엠파이어형 상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장기간 지금 매집 구간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네모난 박스권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한번 보이고 물량을 출회한 다음에 뺀 다음에 다시 한번 매집을 하고 띄우는 모습.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잡혔었어요, 한번. 네. 9월 21일 날 한번 잡히고 이거를 그 방송에서 조건 검색식으로 얘기를 할까 했는데 이게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네. 이거는 좀 안 되겠다 했는데 지금 또 다시 한번 잡히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추천주로 들어가도 좋겠다. 어차피 지금 돌아가는 그 재무 구조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회사였던 프라코 공장 증설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섹터가 지금 워낙에 지금 화랑을 띄고 있다 보니까 네. 충분히 이거는 좀 승산이 있겠다라고 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요즘에 조건 검색이 타율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눈여겨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5,700원에서 6,100원 그리고 목표가는 7,750원 손절가는 5,200원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검색식에서 나온 종목이라고 합니다.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러한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동차 부품주이죠. 삼보 모터스인데 캐파 증설 그리고 또 이에 따른 실적 증가 기대감까지 모멘텀들 설명을 해주셨고 저평가 매력도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종가가 5,820원이었는데요. 매수가를 5,700원에서 6,100원 사이로 잡아주셨기 때문에 또 현재 구간에서도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목표가 손절가도 함께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내일 시장에 대한 전망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주가가 이틀 연속 밀린 상황인데 내일은 또 금요일이잖아요, 정관님.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뭐 늘 그렇지만은 요즘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사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 출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일도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늘 어쨌든 장 마감을 할 때 좀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맞아요. 했기 때문에 네. 내일은 좀 전강 후약이 나오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다음 주 바로 이제 실적 발표가 대기업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좀 관망세를 하는 걸 좀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내일 시장은 전강 후약 장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좀 관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또 3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 또 이에 따른 종목들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 주목해보자라는 의견들 제시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문가님을 검색식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또 한 시간 동안 쭉 보시면서 저 검색식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모든 순서를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알찬 종목 상담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수고하셨고요. 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닥 시즌2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알찬 내용들 들어봤고요. 또 마무리가 될 시간입니다. 내일도 김용민 전문가님과 함께 주식 정보 가지고 오후 4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